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네, 오늘은요 언박싱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라딘 선물 상자를 선물 받았어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희 지인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책 선물을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선물을 우수수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알라딘에서 이제 책을 뭐 몇 권 이상 사면 이렇게 선물 상자에 담아주나 봐요. 그리고 알라딘 굿즈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본투리드 틴 케이스라는 건데 책 모양의 케이스예요. 철 케이스 열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책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옆에도 책 라인처럼 생겼고요.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골동문학방 인스타 계정에 약간 스포성으로 사진을 올렸었는데 바닥에 깔린 이걸 보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알라딘 굿즈긴 한데 주기율표 커팅 매트예요. 그냥 뭐 책상에 까는 매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기율표더라고요. 학창시절 이후로 정말 처음 보는 표인데 기억나는 거는 CA 칼슘 그리고 칼륨이 뭐더라? 아무튼 책상에 잘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당황스러워.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여기 또 굿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보고 이거는 에세이 육각 그림자 램프 집시 일러스트예요. 램프래요. 여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USB로 바로 켤 수도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일러스트가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네, 자, 그다음은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냈고 뭐가 있냐면 우선 이건 엽서예요. 김영사 과학의 달 엽서 여러 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학동네 맨 부커 엽서 세트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책 표지로 되어 있는 엽서인 것 같아요. 책에 그런 명언 같은 게 또 적혀 있고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여성 작가 일러스트 엽서래요. 여기도 여러 장 들어있는데 이렇게 여성 작가분들의 일러스트가 있는 그런 엽서입니다. 여기 밑에 그 작가분이 쓰신 책의 명언이 또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편지인가? 러브레터인가? Gift for you.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늘 그리고 여기 그 행복을 위하여 라고 써있네요. 선물할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담아서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 너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스티치 노트고요. 속지는 오른쪽은 이렇게 백지, 왼쪽은 무는종이 스타일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김영사 스케일 양장 노트 하늘색입니다. 오, 양장 노트 아주 멋져요. 이것도 요런 오는종이 스타일. 뒤에는 이렇게 백지로 반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반은 오는종이 스타일이고 반은 백지 스타일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자, 요렇게 굿즈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총 4권이고요. 가장 먼저 제가 사실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한데 아무튼 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김혼비 작가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리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김혼비 작가의 두 번째 에세이예요. 그래서 김혼비 작가가 술 관련 책을 냈다고 들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은하님 감사드려요. 사실 김혼비 작가랑 무슨 사이인 건 아니고요. 그냥 팬인 거예요. 네. 참 글을 잘 쓰셔서 근데 제가 또 애주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잘 읽을게요. 소맥을 말 때 숟가락으로 유리잔의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는 유난스러워서 싫지만 젓가락으로 아랫술을 윗술 쪽으로 휘젓는 소리는 좋다. 샴페인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가는 소리는 무서워서 싫지만 잔에 따라진 샴페인에서 기포가 보글대며 힘차게 움직이는 소리는 좋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소주병을 따고 첫 잔을 따를 때 나는 소리다. 똘똘똘똘과 꿀꿀꿀꿀 사이 어디쯤에 있는
초미니 서브 우퍼로 약간의 울림을 더한 것 같은 이 청아한 소리는 들을 때마다 마음까지 맑아진다. 이 글은 애주가가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아 그리고 책이 요즘에 이렇게 작게 나오나 봐요. 진짜 조그맣다. 가지고 다니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추천해주신 거예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믿고 읽을 건데 먼저 피프티 피플이라는 정세랑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낮고 넓은 테이블에 조각수가 많은 퍼즐을 쏟아두고 오래오래 맞추고 싶습니다. 가을도 겨울도 그러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다 보면 거의 백색에 가까운 하늘색 조각들만 끝에 남을 때가 잦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거나 물체에 명확한 윤곽선이 보이거나 강렬한 색이 있는 조각은 제자리를 찾기 쉬운데 희미한 하늘색 조각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조각들을 쥐었을 때 문득 주인공이 없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50명쯤 되는 소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색밖에 띄지 않는다 해도 나란히 나란히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요. 아 그래서 이 앞에 표지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 글씨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어요. 이 50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분류된 주제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작은 것들의 신. 이거 제목 저 들어봤어요. 단 하나의 소설로 부커상을 거머쥔 아룬다티 로이의 걸작. 카스트 제도에 짓밟힌 작은 존재들의 비극적인 사랑. 진정한 야심을 가진 소설이라면 자신만의 언어를 창조해야 하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렇다네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랍니다. 이 소설은 나의 세상이며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또한 이 소설은 장소나 관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들과 땅과 공간에 관한 것이며 어떤 특정한 사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말입니다. 이거 보고 나서 막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이것도 잘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이란 책입니다. 아까 스케일 양장노트 이 책의 굿즈가 요건가 봐요. 세트. 생물 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 세계가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 굉장히 두껍고요. 네, 세포부터 생태계, 도시 사회 관계망과 기업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성장과 혁신, 노화와 죽음을 지배하는 원리와 패턴에 관한 독보적 탐사. 진짜 스케일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인간의 수명은 왜 기껏해야 120년인가? 왜 어떤 기업은 잘 나가고 어떤 기업은 망하는가? 삶의 속도, 혁신의 속도는 왜 지속적으로 빨라지는가? 좀 통계에 관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풀어놓는 약간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책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주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계에 관해서. 과연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조금 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읽어봐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 선물 받은 네 권의 책을 보여드렸고 나머지 굿즈들을 소개해보았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책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시간도 더 많이 내서 영상도 많이 찍고 싶고 그래요. 올해 참 뭔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계획 중이니까 네,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 분명히 나에게 오면 나로 인해 해석되는 느낌이 또 다 다르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 속독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밖에 문화 이야기? 역사나 영화나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뭐부터 읽지? 아무튼 술부터 읽어야지. 막.
근데 사실은 책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 달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빨리 읽고 싶다. 빨리 이 책을 정독해서 이 내용을 나한테 담고 싶다. 이런 욕심이 굉장히 커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짜잔! 선물해주신 은하님 감사합니다.